지난번에 제 영상의 댓글 중에 한 분이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때 집어넣는 그리스의 용도가 잘못돼서 캘리퍼가 쩔었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. 근데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쩔어붙는 가장 큰 원인은 피스톤 안에 고여있는 이 브레이크 오일이에요. 브레이크 오일 중에 차있는 수분으로 인해서 이 피스톤 안쪽이 녹이 나면서 얘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, 두 번째 증상은 이 고무 패킹이 터지면서 여기에 부식이 일어나고, 지금처럼 패드가 다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여기에 부식이 일어나고 다시 교환을 하면서 안으로 밀려 들어갈 때 이 녹이 난 게 슬리브를 갉아먹으면서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쩔어붙는 거예요. 그래서 브레이크 캘리퍼가 고착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브레이크 오일에 교환을 안 하는 경우, 그러니까 수분이 차서, 두 번째는 캘리퍼에 요 피스톤 고무가 터져 있는 경우, 그 두 가지의 경우라고 보시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. 그리스 때문에 캘리퍼가 쩔어보인다,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, 그리스는 단지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느냐 낮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느냐 딱 그 두 가지만 결정하는 거고, 실제로 캘리퍼가 쩌는 이유는 이 피스톤과 이 슬리브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는 건데, 움직이지 않는 원인은 내부의 녹, 그건 브레이크 오일, 외부의 녹, 그거는 이 고무 패킹의 손상, 그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어요. 캘리퍼가 쩌는 거는 그 두 가지, 브레이크 오일 관리 잘 하시고,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실 때 여기에 고무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보시고, 내 차가 터졌다 그러면 패드 교환 후에 한 달쯤 후에 브레이크 캘리퍼가 쩌는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, 분명히. 여기까지.